예, 세상이 온통 시끄러워도 시험은 예정대로 보고 공부는 해야 됩니다. 시험이 연기되거나 그랬다는 소식은 없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등기 효력까지 봤었고 그래서 종국 등기 효력으로서 권리변동적 효력이나 대항적 효력, 추정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든가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예비등기 효력으로서 가등기에 대해서 효력을 봤죠. 순위 보전적 효력. 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순위는 언제 가등기 실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 공부했었습니다. 모든 걸 공부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그냥 큰 줄거리 위주로 딱딱 이제 책을 평면적으로만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주는 건 그렇게 아시고 등기부에 관련된 건 입문 과정에서 공부했으니까 지금 너무 자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62페이지 펴보시면 오늘 나눠준 자료 60페이지 그러면 등기 절차 총론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절차 총론 첫째가 뭐냐면 절차의 개시다. 등기 절차의 개시. 자, 안 보이신 분들은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거겠죠? 관리 잘 하시고 여기서 직접 그래도 듣는 게 머릿속에 좀 잘 들어갈 겁니다. 집에서 보실 때는 이제 반복해서 복습용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차의 개시. 여러분들이 어떤 동영상을 봐도 저처럼 강의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이 실물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겠다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뭐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첫째 등기 요 절차 등기 절차가 시작되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 학원에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여기 실장님 먼저 오셨겠지? 그럼 제일 먼저 와서 학원에 이제 일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스위치를 켜야 전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스위치를 켜느냐? 해가지고 가동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공장도 컨베이벨트가 돌아가서 움직이려면 먼저 전원을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등기소에서 등기를 시작하는 절차가 어떻게 해야 시작되느냐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뭐냐. 계기는 요 등기관에 가서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해라. 신청해야 된다. 요 신청. 근데 요 신청의 밑바닥엔 뭐가 있느냐? 민법이 놓여있다 있지? 사적자치의 원리. 즉, 자, 등기라는 것은 권리변동을 공시하려고 그래요. 그럼 권리변동이 되려면 그 전제가 법률행위가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법률행위 종류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민법상 개념은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뭐 이렇게 뭐 배우겠지만 그건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예를 생각하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추상적인 개념을 공부할 땐 어떤 사례를 머릿속에 하나씩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6조, 107조, 108조에서 거기 의사표시 관련된 중요한 내용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판례를 하나씩 기억하고 그 조문을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 그러나 막연하게 추상적 개념만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가장 전형적인 매매를 한번 생각해보자. 법률에 매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청약 의사표시와 승낙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이 성립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계약이 성립되면 이행을 한다 했지? 언제 이행이 끝나?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하면 이행이 끝나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 등기서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았어. 그러면 이 등기는 기본적인 것이 신청에 의하되 여기서 원칙은 공동신청이야. 원칙은 공동신청. 여기서 공동신청이라고 했을 때의 이 공동이란 말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 함께 신청한다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자 이렇게 매수인, 매도인 이런 말 쓰지만 등기법에는 뭐라 했지?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등기 의무자 이런 표현을 써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써요. 의무자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권리자 이렇게 간단히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함께 신청을 보러 온다. 공동신청. 그리고 상대가 없을 때도 있다.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했다. 보존 등기하려고 합니다. 누가 신청하느냐? 상대방이 없어.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라든가 건물 증축이 있다든가 주소를 변동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독 신청이란 말. 그래서 예외로 원칙은 공동 신청이지만 예외로 단독 신청 예외가 우리 등기법 23조에 여러 가지 규정돼 있고 또 강요도 많이 규정돼 있어요. 근데 원칙은 뭐라는 거야? 공동 신청이라는 거야. 기본이 공동이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뭐 한다고? 신청을 해야 얘가 움직여. 등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관 스스로 찾아가지 않는다 했잖아. 여기 세종 등기소에서 오늘 세종시 관내 아무리 코로나가 뭐 기승을 부려도 뭔가 거래는 하겠지. 잔금 치는데 관내 부동산 다 조사해봤더니 열 가운데서 오늘 잔금이라는 거야. 시간별로 조사해놓고 등기관이 몇 시에 잔금이지 물어봐가지고 그때 딱 쫓아와서 나와서 서류 가지고 직권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신청해야 돼. 그래서 신청에 움직이는데 이 신청이라는 것 관련해서 이것은 여러분 보셨듯이 아랫사람이 윗사람 이런처럼 모양이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 일제시대부터 쓰던 뭐 상신, 신청. 일반인이 관공서상 관공서가 요새 그렇게 옛날처럼 까마득한 건 아닌데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등기관들은 이렇게 일반인에 대해서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같은 관공서끼리는 대등한 지위에 있으니까 우린 부탁합니다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반인이 아닌 관공서 즉 이런 관공서면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이런 관공서의 경우는 관공서도 등기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용어를 뭐라고 쓴다고? 촉탁.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또 법률에 의해서 촉탁 권한에 부여되어 있는 각종 정부 투자기관인 공사들이 있어요. 그런 LH 공사라든가 수자원 공사라든가 이런 각종 공사들도 촉탁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촉탁할 때가 있고, 이게 그 원칙이야. 신청 또는 촉탁에서 시작되겠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등기관이 직접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야. 이것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어야 돼. 특별 규정.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을 때는 할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해 놨어. 이거를 직권의 현등기다라고 해. 직권의 현등기 종류가 많고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야. 예외니까. 그리고 등기관 신이 아니야.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하게 되면 등기관에게 이의 신청합니다. 등기관 결정 처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관을 감독하는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등기 실행하라, 말소하라 이런 명령. 그래서 등기 절차에 계시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다. 절차에 계신 뭐 신청, 촉탁, 직권, 명령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선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 촉탁할 때 이건 주체가 뭐라고? 관공서일 때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럼 촉탁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보자는 거. 어떤 예가 있냐?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우리 재산 그냥 두과 세무관서에서 압류가 들어와. 그걸 세금 안낸걸 체납 납세를 안 해서 체납 처분한 압류. 이런 세금을 안 내서 체납 처분한 압류를 할때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세무관서에서 직접 등기소로 촉탁해 버려요. 또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관련된 기입 등기. 이건 법원에서 또 어떤 경매 관련된 거 이제 경매 끝났어. 그럼 매각이라고 하지. 매각. 이제 경매 관련된 건 전부 다 경매 진행 끝났다면 매각. 잔금 지급은 매각이라는 용어 써. 이건 경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각으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다 법원 촉탁으로 들어오는 등기예요. 그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로서 가압류라든가 소송하기 앞서서 처분 금지 가처분 이런 등기들을 또다 촉탁 등기.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할 게 있어. 임차권 등기. 이건 조심해야 돼. 용어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건 임대차 끝나고 민법 시간 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만약 주소를 이전해 버리면 대항력 상실해 버려. 그럴 경우는 아직 보증금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된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그 등기를 하고 나서 이전하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유지해 준다. 아마 처음부터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는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 요 명령이란 말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고 촉탁 등기야. 법원 촉탁.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서? 법원에서 촉탁해 줘. 그러면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럼 요 촉탁 등의 특징 가만히 보자는 거예요. 촉탁은 주체가 누구라고? 관공서야. 관공서는 믿을 수 있어요? 식어하는 게 정치인들이니까 시장 등 말 믿을 수 없어요. 어디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관공서는 믿을 수는 있다. 즉 이렇게 이제 진정성은 보장된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에 얘기해 줬죠? 공동신청 원칙은 뭐 때문에? 이거 얘기 안 했나? 지금 다 설명한 건데 등기 진정성 보장 얘기했는데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있다. 진정성이란 무엇을 말한다? 이 진정성? 진의. 누구의 진의? 이거 진정성은 등기 의무자의 진의야. 등기 의무자. 요 사람이 진의를 파악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심사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 서류만 갖다 주면 하자 없이 등기 끝나버려요. 그러면 누군가 나도 모르게 서류 갖다 내서 등기해버렸어. 그럼 갑자기 일어났더니 내가 부동산이 없어져버렸네? 소유권 넘어갔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이유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볼 사람 진위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권리자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등기관이 볼 때. 알았어요? 누가 볼 때? 등기관이 볼 때. 여러분 학원 온 기념으로 이 빌딩 다 등기해줄게.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빌딩 전체 등기해줄게. 여러분한테. 기분 나빠요? 아무도 나쁜 사람이 없어. 불만이 없어. 아, 고맙다. 등기해주면 고맙다. 그런데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빌딩을 강의 끝났더니 다 넘어가 버렸어. 굉장히 기분 나쁘지. 나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않고 왜 넘겼냐. 이거 한 사람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 의무자. 이 사람 진위를 파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할 때는 우리 등기관이 요 등기관이 서류만 가지고 형식적 심사만 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성 보장 수단이 처음에 보세요. 신청 단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 단계에서 전에 설명된 신청 단계에서 공동 신청하라고 했잖아.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선 들어야 이게 맥락이 통하는 거지 다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법은. 그래서 이 공동신청이라는 건 뭐라고?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서로 반대방에 지휘하는 사람이 함께. 이때 누구를 관여시켜라? 의무자. 의무자가 등기 절차에 관여시켜야 돼요. 본인이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돈 받았다. 그럼 인감증명 떼준다든가 등기필정보를 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반드시 해야 돼. 내 허락 받지 않고 가져갔다. 그럼 위조문서예요, 전부 다. 이해되죠? 두 번째 보세요. 여기서 등기 신청한다면 반드시 자 연기가 나고 있네. 그럼 밑에 불이 났다는 거야. 여기 전부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어. 어떤 사람 그 밑에 불이 났겠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지. 연기 났으니까 연막탄을 띄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기 신청한다면 원인이 있다는 거야. 신청하는 원인.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원인을 증명하라는 거야. 왜 원인이 있는 거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이게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등기 원인 증. 등기 원인을 증명해야 돼. 이걸 내야 돼, 정보로. 대부분 이 원인 증명 정보는 뭐야? 각종 계약서. 이게 대부분이야. 요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야. 다는 아니지만. 뭐, 계약이 아닌 것도 많으니까. 이 원인 증명 정보, 계약서를 내는데 이 원인 증명 정보 혼자 만드는 거예요? 계약은 어떻게 해? 계약은 서로 반대방 의사의 합치. 여기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다. 그러면 의사표시 합치됐으면 각자가 뭐예요? 의무자가 여기다 반드시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직접 해야 돼. 안 하면 계약서가 아니잖아. 이거 내라는 거야. 이거 냈으면 의무자 무시하고 만든 게 아니잖아. 지가 관여해줬잖아. 그럼 계약했어. 이행한다 했지. 그럼 이 사람 산 사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넘겨둘 의무가 있어. 그러면 매수인이 산 사람이 대금을 다 지급했다. 그러면 매도인은 의무자는 뭘 줘야 돼? 등기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 주라겠지? 그게 뭐야? 집문서, 땅문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등기필정보. 이 등기필정보 누구 거 내놓은 거예요? 의무자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필정보를 받아서 등기관이 갖다 냈어. 등기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아, 적법한 계약이 있었고 이행이 다 끝났으니까 이걸 냈구나라고 추정하는 거지. 아, 이거 제출한 사람은 분명히 의무자 집에 가서 이거 훔쳐왔을 거야. 이렇게 추정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적법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등교는 어떻게 한다? 아, 이 사람 진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인감증명 또 가져와라. 매매 같은 경우 굉장히 까다롭다 했지? 매도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이 판 사람이 직접 관공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법인 같으면은 등교소에 가서 요 매수인 인적상을 이 사람 차필로 직접 써놔야 돼. 그래야만 발급해줘. 본인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급 안 해줘요. 또 계약서 들고 가야 돼. 얼마나 철저하게 확인하는데. 이거 다 이거 어떻게 다 우회해가지고 오겠어. 쉽진 않죠. 그래서 이런 증, 이게 다 뭐다 이게? 등기 진정성 보장의 장치야. 그래서 비록 형식적 심사를 하지만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부동산을 가져가긴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소림사 뭐 18관문 뭐 이런 게 있잖아. 통과하려면, 등기가 통과하려면 이 관문이 몇 개가 있다는 거. 이걸 통과해야 돼. 이거 하나 통과 안 돼. 끝까지 여기까지 넘어가야만 등기관이 그래 이제 믿어줄게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의 개시 관련돼서 지금 설명했는데 이거 왜 저 얘기했느냐. 자, 관공서가 신청할 때 관공서는 믿을 수 있다 했지? 믿을 수 있다는 뭐야? 진정성이 보장됐다는 거야. 진정성이 보장됐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 이 등기필정 뭐 이런 거 낼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관공서는. 안 내도 믿어 관공서는. 일반인은 안 믿어. 근데 관공서는 믿는다. 그러면 촉탁등기 특징이 뭐다? 이렇게 의무자 등기필정보 낼 필요 없다. 또 인감증명 낼 필요 없다. 다 당연히 따라 나오면 이거 뭐들 암기합니까? 아 원리를 알았어. 그럼 지문 나오면 아 필요 없구나 필요 없어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신 또 하나 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등교 신청서를 가지고 가야 돼. 출석 방문하든가 전자신청 방식으로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관공서는 공무원들 서로 바쁘다고 자기들 편히 봐줘. 서로 바쁜 거 알아. 그러니까 직접 안 왔대. 어떨 거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받아준단 말이야. 이거 다 출제했던 지문이야 최근에. 왜? 관공서 공무원들 바쁘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받아준다. 이게 바로 특칙이라는 거야. 관공서의 특칙.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걸 보면서 이제 요 기본적인 거 이제 요 직권에 의한 거 조금 이따 한번 볼 거니까 요거 그냥 놔두고 먼저 여기 우리 프린트를 보면서 보자. 신청할 때 신청 의무가 있느냐? 이 문제가 첫째 관건이야. 출제 기출문제를 보면 의무가 있느냐? 신청 의무. 자, 그러면 여기서 계약할 의무가 있느냐? 물어보면 의무 있어 없어? 계약 의무 있어? 아니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싫으면 안 팔고,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야. 이런 거라고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자기들 의사 맞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 등기할 의무가 있느냐?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돼. 여기는 등기는. 그래서 원래는 임의신청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의신청이 원칙이지만 일부 의무가 있는 게 있어.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언제 의무가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 첫째 부동산 등기법에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된 의무.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의무.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실명법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는 뭐가 있냐? 1개월 이내 신청 의무가 있다. 1개월. 그럼 왜 등기법상 1개월 내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느냐? 이 의무는 어디서의 의무냐면 등기법상 의무는 부동산 변경 등기 내지 표시 변경. 즉 등기부 표제부에서 요 표제부. 표제부는 뭘 한다 이쪽이?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를 기록하는 곳이라고 했어. 그러면 부동산 표시에 변동이 생기면 이 부동산 변경 등기 내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돼. 왜 그렇다? 이것은 이원적 공시 방법 때문에. 공시 방법 이원화 됐다 했죠. 어떻게 공시 방법 이원화 됐다 했지? 지적 공부인 대장과 등기부로 나눴다 했지? 이때 자 대장에는 이거 소관청에 가면 대장이 있다 했어.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다 했어. 대장에도 뭐가 있다?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 소유자 누구인가를 써놨습니다. 등기부 표제부에도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 갑군할구의 권리관계. 그러면 사실관계 어디가 기준이라겠어요? 대장 기준. 여기가 기준이라겠잖아. 그럼 이게 서로 맞고 있었어. 그런데 건물 증축했다든가 지목을 바꿨다든가 토지를 분할했다든가 그럼 이 기준이 바뀐단 말이야. 그럼 이 기준이 바뀌면 이 기준 중심 어디를 바꿔? 여기를 바꾸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적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등기촉탁.
전기 초과 국가가 다 해준다 했지 이거는 국가 해줘. 이제 건물도 이제 문제돼. 건물 증축했을 때도 기준은 돼. 건축물대장의 기준이야. 어딜 바꿔야 돼? 건물 등의 표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적에서도 국가가 이걸 다 해주기 때문에 등기 촉탁 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에 오니까도 이 문제 때문에 요 표제부는 1개월 이내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해라. 의무를 줬다. 부동산 변경. 이 등기를 의무, 표제부에 대해서 변경하라는 거야. 의무 때문에. 왜 요, 이원적 공시 방법이 서로 불일치 생기는 걸 막아주려고. 근데 위반했을 때, 위반. 즉, 1개월 이내 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는 등기 촉탁 제도가 있어서 안 해도 국가 다 해주는 거였었고, 건물도 못지않고 두 가지 모두 과태료는 없습니다. 위반해도 뭐가 없다고? 과태료는 없어. 토지 건물 못지않고 위반해도 과태료는 없어. 그래서 이게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야. 등기법상의 의무라고 했어.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도 의무가 있다는 거야. 어떤 의무냐? 중요한 등기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했어. 그럼 무엇이 중요한 등기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걱정을 뭐 생각해 뭐 중요한 게 다른 거 없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많이 거치는 거 세수 안 거친다고 난리 났네. 지금 국가가 멈췄는데 무슨 세금이 거치겠어. 이제 공무원들 월급도 못줄 테니까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하겠지. 자, 세금이 안 거치면 국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세금을 많이 거둬야 돼. 어떻게 언제 세금 제일 많아 거둬? 소유권이 움직일 때. 알았어요? 취득세 많이 내야 되잖아. 취득세. 취득록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소유권이야. 소유권 변, 그중에 소유권보다 이전할 때. 요거를 안 해버리면 국가 큰 피해를 본다 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며칠 내 해라. 딱 의무를 부과했어. 며칠이냐? 이건 60일 내. 60일 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 기산일이 중요한 게 언제부터인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60일 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해야 되는데, 자, 이 법률행위가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와 같은 쌍목이야. 자, 매매. 이게 뭐 유상 쌍목계약이 전형이지? 매매는 언제부터냐?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등기를 해야 돼? 의무가 생기느냐? 언제부터다?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제 세법과 좀 차이가 있어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말이 어렵다면 이건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로부터 이런 얘기. 조문에 어떻게 나왔다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해됩니까? 며칠 내? 60일 내 등기 신청해야만 돼.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런 증여 같은 편무계약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면. 증여. 증여는 언제부터다? 요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성립한 날이 아니고 계약이 뭐라고? 효력이 발생한 날.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요번에 공인중개사 31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를 사줄게.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싫어. 그럴 거야. 좋아. 그럴 거야. 그게 뭐야? 승낙했다는 거야. 즉,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 여러분 승낙했지? 그럼 뭐가 됐어? 계약은 성립되었다. 증여계약은 성립됐지? 그럼 지금 상가 빨리 등기해줘 할수 있어? 계약만 성립돼서 효력이 생기지 않았지. 왜안 생겼어?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계약에.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는 조건과 기한 이런 부관에 대해 배웠죠? 조건은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 아무리 이러면 실려서 불확실한 거 시험 봐봐야 하는 거니까. 나는 확실해. 이런, 그럼 나는 기한이야. 이런 사람 있어. 기한은 올 크리스마스가 돌아오지 반드시. 이런 기한이야. 자네들이 확실한 걸 기한이라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걸 뭐라고 한다? 조건. 근데 조건이 종류가 많지? 그 중에서, 정지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되면 뭐라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라겠죠? 그러면 지금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를 사주겠다. 주겠다 했어. 그럼 무슨 조건부 법률행위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그럼 지금 자 증여 계약은 오늘 체결했는데 효력이 안 생겼잖아. 효력이 발생 날로부터라 했지. 그래서 시험을 이번에 잘 보고 11월 30일 발표 딱 보니까 내 이름이 있네. 그럼 어떻게 써? 그때 효력이 발생했어. 그러면 빨리 이때부터 뭐 한다? 증여했다는 등기를 해야 될 의무가 나온다 이런 얘기. 이해됐죠?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꼭 기억하고. 이거는 만약 위반하면 여기는 과태료가 있어. 산출된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 이건 과태료 그렇죠? 특별조치법은 과태료가 있어요. 토지검을 묻지 않고 다 과태료 있어. 특별조치법은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해태했을 때 게을리했을 때 표제부는 과태료가 없다 했어. 부동산 등기법에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만 있느냐? 뭐도 있다? 보존 등기도 있다. 소유권에 뭐도 있다? 보존 등기. 보존 등기 누가 하는 거야? 원시 취득자가 건물 신축하거나 바다를 막아서 토지가 처음으로 생겼다.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 이런 경우야. 그럼 보존 등기는 의무가 있느냐? 의무는 없다. 원칙. 여기도 원칙은 임의 신청이야. 즉 건물 신축에서 이 세종시에 멋있는 전원주택 하나 지어놨습니다. 자, 내가 보존등기 해야 될까?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과거에 삼성 지금 어떻게 내 등기를 안 받지만 본사 건물을 보존등기 해놨다고 언론에서 난리 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 근데 삼성이 위반한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왜? 법률에 보존등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 없다면 등기 안 해도 돼. 근데 왜 등기할까요? 은행과 거래하거나 저당권 설정하거나 이러려면 등기해야 되겠지. 근데 은행에 대출 받을 일이 없다? 그럼 나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 뭐가 없다고? 의무는 없다. 근데 의무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언제 의무가 나오느냐? 60인의 신청에 대한 의무가 있어. 언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팔아먹으면. 뭐라고? 팔아먹으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의무가 나와. 무슨 의무가 나온다고? 보존등기부터 해라는 거야. 요때 이제 기산일이 중요한 거야. 또 이거 잘 봐야 돼. 첫째가 자 이거 설명을 들어야 이게 이해가 건물 이게 이런 이해한 거 암기하려고 머리가 막 복잡한 거예요. 이해하고 나면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왜냐면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몰라도 딱 보는 순간 답이 다 나와. 그런데 이해하는 사람은 이랬나 저랬나 다 나 왔다 갔다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한 이해할 건 이해하고 또 어떤 데 단순 숫자 같은 건 단순 암기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건물 신축해서 며칠 날 지금 1월 10일 날 신축 준공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요 A가 살고 있어. 근데 지금 오늘 B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3월 11일 날 매매를 하자.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럼 이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지. 그럼 요 건물 무슨 등기가 의무했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 언제부터? 60이네? 60이네라고 했지. 60이네 해야 돼. 언제부터 따지느냐? 1월 10일이야 3월 11일부터를 따질까? 네, 이게 무슨 날이야 이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래서 완성된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써줍니다. 완성된 건물. 건물 완성돼 있단 말이야 이미. 이 얘기는 3월 11일 날 원래 A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까? 할 수 있는 상태였지. 즉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 이게 뭐야? 쉽게 건물이 완성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면. 근데 말이 어려워. 한참 생각해 봐야 돼. 그냥 건물이 완성된 건물 팔았다. 그럼 언제? 계약한 날로부터. 이렇게 너무 쉬운데 법조문은 그렇게 쉽게 안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 하려니까 완성된 건물 매매했어. 그럼 언제부터라고?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야 돼. 그럼 미완성 건물도 계약할 수 있어요? 미완성 상태. 건물 짓고 있어. 지금 내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건축 중. 지금 3월 10일 날 건물 짓고 있는데 지나가던 비가 보더니 너무 멋있게 짓고 있네요. 제가 살게요. 할 수 있을까? 네. 매매 계약은 이렇게 아직 완성이 안 된 건물도 할 수 있고 타인의 건물도 타인의 부동산 매매할 수 있고 내가 사서 넘겨주면 된다고 했잖아.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다 자유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매매하자고 했어. 그럼 이 사람이 3월 10일 오늘 계약 체결했네? 지금 보존등기 해야 돼?
그럼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보증을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게 미완성 건물을 매매했다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보증등 60일 내 하라는 거야 이거? 언제부터? 완성된 날. 근데 또 조문 완성된 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나온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언제인지 모르지? 완성이 내일 될지 한 3개월 있다 될지 1개월 있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언제라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이 기산일 잘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이게 법률 조문 그대로 얘기 준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여기도 위반하면 똑같이 이 과태료 하고 똑같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특별조치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다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요 기산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게 전멸 이게 1단계 넘어가는 거. 이게 또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까지 규정이 있어. 거기까지 하려면 이걸 알아야 뭘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나눠 준 기출 지문들 한번 보세요. 2번 지문 보세요. 아, 요새 제가 공장에서 뭐 좀 1점 해 줬더니 팔이 아파 가지고. 자, 2번 지문 잠깐 봅니다.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 이전의 신청의 기산이다. 여기서 매도했다, 매매했어. 언제가 매매니까, 매매니까 언제가 기산일이야? 이전 등기 기산 계산하는 첫 출발일이 반대급여 완료 날 잔금지급을 놓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3번도 보세요. 갑이 X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는 완성되어 있어 미완성이야. 그 정도 빨리빨리 이해. 그럼 됐어요, 여러분. 이제 합격 수준이 올라갔어 벌써. 그 알아차렸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완성됐지. 그럼 언제부터라 했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라 했잖아. 그러면 근데 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신의 기산 맞잖아 이거는. 그 다음에 4번도 보세요. 을의 토지에 대해 부담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갑. 증여라고 해서 갑은 그 토지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에 등기 신청합니까? 예? 증여계약이에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잖아. 증여 이전 등기 언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뭐라고? 효력이 발생한 날. 전부 다 뭘 물어봐. 요 기산일을 바꿔 놨으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렇게 뭐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요 신청 의무 관련 거를 잘 알아둬라라고 해요. 출제로 되니까 기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권에 의한 등기 관련해서는 우리 프린트물 다시 그래서 거기 보면 신청에 대해서 그 기산을 다 써놨습니까? 거기다 써놓았어? 안 써놨어? 안 써놓지? 빨리 써놓지? 그거 보면서 하라고. 여기다 이거 써놓으라고 다 써주려고 다 너무 또 여러분들이 다 안 하고 보기만 하면 모르니까 거기다 빨리 그런 거 써놓으셔. 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써넣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촉탁 등기는 세금 안 냈거나 경공매나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명령에 따른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나 관공서가 토지를 수행했을 때 이럴 경우는 전부 다 촉탁으로 간다. 촉탁 등기는 자 특칙이 등기 우편에 촉탁도 관하고 등기 필정말 인감 안 내고 또 등기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원래는 각 하소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관공서를 한번 수리해 준다라는 특칙이 있어요. 이런 걸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직권의 등기 이 직권 종류가 많은 예외인데 종류가 여기서 흩어져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직권 말소하는 문제예요. 직권 말소 직권 말 이게 많이 나와요. 직권 말소 그래서 지금부터 대표적으로 이건 지금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근데 직권 말소에 대해서는 자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 그러면 먼저 거기 한번 보세요. 직권 보존 등기도 예 직권하는 경우가 있지? 근데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소유자가.
근데 왜 집권하느냐? 특수한 경우라는 얘기 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전체 공부를 하고 나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보세요. 이런 경우야.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거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저기,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는 원래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소유자가 단독 신청한다. 단독으로. 의무자 없어. 단독이란 건 의무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외적으로 지금 본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직권으로. 특수한 거다, 특수한 거. 특수한 것만 얘기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건물 신축하고 있어. 신축 중. 신축 중인데, 요 A에게 지금 B라는 사람이 건축 자재를 대줬다. 돈 받을 게 있었어. 근데 얘가 부도나 버렸네? 그럼 B는 어떻게 돈 받을까? 어떻게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건물 짓는 사람한테 막 자재 대주고, 자재 대금이 지금 밀려 있는데 부도나 했다는 거야. 어떻게 돈 받아야 돼? 아, 그건 현실적으로 미치겠지. 근데 이제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건가 생각해 보시. 이거를 매매해? 위탁 매매. 남의 부동산 함부로 팔아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순서가 과연 이 사람이 돈 받을 게 있는 건지 어떻게 할 거냐. 알았어요? 확실히 않으면 자기 주장에 불과하지. 그네 주장이야. 그럼 이게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저당. 그건 서로 합의가 된 거지. 압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니, 압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고. 아직 여러분들 개념 안 잡혔어. 내가 압류하려면 국가로부터 압류해도 된다는 권원이 있어야 돼. 그게 뭐야? 판결을 받아놔서 된다는 거야. 에? 권한이라는 말이 어렵지? 그 판결을 받아놔야. 지금 얘가 강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야 그걸 가지고 집행문부에 압류하지. 그럼 나는 돈 밖에 있다는 거 가지고 어떻게 압류하냐고. 말이 안 되지. 그건 다그 사람 주장에 불과하지. 그러려면 판결 받으려면 얘가 뭐 해야 돼? 판결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소송을 해야 돼. 근데 소송하고 났더니 이거 이미 뒤에 팔아먹었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럼 소송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겠어? 보전 처분. 이겼을 때 어떨 건가? 보전 조치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보세요. 가압류 가처분이야. 보전 처분이 두 가지. 요 보전 처분이라고 그래. 소송하기에 앞서서 하는 보전 처분, 가압류나 가처분. 차이가 뭐냐? 가압류는 돈 받을 게 있을 때 하는 거야. 가처분은 돈이 아닐 때 하는 거야. 알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즉, 금전채권에 기한 보전 조치가 뭐다? 가압류. 돈이 아닌 특정물에 대한 게 뭐다? 처분금지, 가처분이야. 그럼 이 사람 지금 돈 받을 게 있어. 그럼 법원에 뭐부터 하고 들어간다? 가압류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송하기 앞서서. 그러면 처분권을 제한해 놔, 이 사람. 그럼 나중에 소송 이겼을 때이 사람이 팔아먹어도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압류를 신청하면 어디 가요, 가압류는? 법원 민사 신청과에 가서는 거예요. 지방법원. 여기다 가압류를 신청해 봤어. 가압류. 가압류해 주세요라고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 이상이 없으면 가압류 조치를 해줘. 근데 가압류 무슨 등기라고 해서 여기서 촉탁 등기다. 법원 촉탁으로 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해 주세요 하면 전부 다 각하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촉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요건을 심사한 다음에 어디다 당해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소재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해 달라고 뭐 한다고 촉탁을 해서 촉탁이 들어. 법원 촉탁이 들어오니까 등기세는 등기관은 감해야 되겠지? 근데 부동산 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문 앞에다 딱지 붙이는 게 아니고 등기부에 권리증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동산은 여러분 TV에 같이 TV 냉장고 뭐 딱지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지. 압류 딱지 붙인. 그러나 부동산은 대문 앞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등기부에 기록해 주고. 근데 지금 뭐야 이거 신축 중이니까 이게 미등기야. 그리고 아예 이 미등기 전 단계 뭐야? 미완성. 건물 짓고 있는 상태에 불과해. 기둥 올라갔다든가 이렇게 이런 상태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관 입장에서 법원에서 가압류 허락했는데 도대체 등기부가 없어. 어디다 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조치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어쩔 수 없이 법률의 등기관에게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고 나서 가압류하세요라고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얘기야.
알았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등기법을 한몇달 공부해야 되겠지. 하나부터 원리를, 아, 그런, 이걸 들어보니까, 아, 그런구나. 이해 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암기하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들어와. 그래서, 그러면, 자,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표제부가 있다 했지? 여기 뭐야? 부동산 표시. 즉, 쉽게 간단하게. 저 건물 내역을 다 써주는 거야, 부동산 표시. 이 내역을 다쭉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다. 이게 지금 미등기일 때는 부동산 표시만 되고. 즉, 미등기란 건 뭐야? 사용 승인 받고 등기만 안 했다는 거야. 미완성은 뭐야? 아직 준공도 안 받았다는 거야. 짓고 있어.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야. 만약 미완성 상태였다면 여기다 써주라는 거야. 뭐라고? 아, 미완성 건물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이것만 말소하면 돼. 이렇게 표제부. 그럼 표제만 들었어. 이제 갑구 소유권란을 써야겠지? 갑구에. 자, 무슨 등기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단 말이야. 보존 등기를. 지금 A 앞으로. 이걸 누가 한다고? 원래 얘가 신청했는데 안 했지만 등기한 직권을 해줬다는 거야. 왜? 여기다 가압류 하려고. 소유권 가압류. 가압류 채권 이런. 가압류권자 피. 이런 식으로 써준단 말이야. 자, 요, 지금 요 무슨 등기?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라. 이걸 이제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시이 보존 등기를 등기원에 턴다고 직권으로 해라. 그럼 등기 끝나면 항상 뭘 줘?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얘가 신청했다면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 얘한테. 근데 신청 안 했어. 어떻게 했어? 직권으로 했잖아. 등기원에 턴다고 직권으로 했어. 보존 등기 신청한 사람은 없어. 근데 자기 건물에도 등기가 끝났지. 근데 소유자가 모르고 있어. 말이 됩니까? 내거 보존 등기 해놨어. 자기가 모르고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알려줍니다. 뭐라고? 등기가 끝났어요. 알려줘. 이건 뭐 한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 등기필 정보가 없어. 등기필 정보 없고 완료 통지만. 대신 이 사람은 보존 등기할 때 등록세 안 냈잖아. 그럼 이게 국가 내주는 거야? 안 내. 여기다 등록세 미납 통지를 같이 하는 거야. 또안 내면 세무관에서 뭐가 들어와? 압류가 들어와. 체납 압류. 알았어요? 이걸 이제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지금 이걸 이제 말로 설명하니까 어떻게 했다? 미등기 내지 이건 미완성 포함 개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를 대표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설명해도 힘든 거.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거기 4번 말쓴기 보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거 직권 말수 시험에 차려. 직권 말수.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 등기사항이 아닐 때. 뭐 한다? 당연무효로서 직권 말수 한다 했지. 각하사유 중 29세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사 아닌 경우는 등기되더라도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해라.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 말이 드는. 그래서 전형적으로 관할 위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상이 아닌 등기는 등기하더라도 다 직권 말소. 환매권 행사했을 때 환매특약 등기 직권 말소. 이건 나중에 강론에서 배워야 돼. 세 번째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등기관 본등기했을 때 중간처분 등기.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 등기. 자, 가등기 해놓고 나서 각종의 처분 행위를 할수 있다 해서 본등기하게 되면 물권 변동 언제? 본등기한 때 물권 변동이 생기더라. 순위는 어디니? 가등기 시. 그러면 이렇게 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끼인 등기를 뭐라고? 중간처분 등기인데 본등기에 저촉된다. 양립할 수 없으면 등기가 다 직권 말소 보낸다 했지. 이런 게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 기타 말소 등기 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등기라든가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일정한 등기 다 직권 말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권 말소가 중요하다 이러니. 그 다음에 요 명령은 이것은 많지가 않아요. 이건 이의신청 과정에서밖에 없어. 그래서 명령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법원 하기 전에는 가등기 명령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부기 등기 명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등기를 명령하는 거예요. 결정엔 등기를 명령하는 거예요. 뭐 말소하라, 실행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의신청 과정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 많이 안 나와요. 다만 아까 용어상 조심할 게 이거라 했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 해서 이게 아니고 촉탁 등기다. 그다음에 여기서 단독 신청한 것 중에 시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게 있어. 이게 용어를 하나쯤 생각해 둬야 돼.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것은 원래 가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하는 건데 공동으로 해야 돼, 가등기도. 만약 내가 가등기 하고 싶다. 이 빌딩 가등기 나한테 하고 싶어. 소유권 이제 가등기 해놓고 싶어. 혼자 할수 있겠어, 없겠어? 혼자 힘으로. 상대방 협력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혼자 할수 있다면 제가 세종시 강의 오면 뭐부터 할까? 아침에 등기소에 가서 세종시에는 모든 빌딩 다 가등기 해놓고 가버려. 혼자 할수 있으면 그러면 되지.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등기도 엄청난 어떤 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혼자 못 하는 거예요. 공동신청밖에 안 돼. 상대방의 인감증명 뭐다 받아와야 돼. 그러면 이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이게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재판의 결론이 소송하면 재판의 결론이 판결로 나올 수도 있고 판결, 결정, 명령의 형태로 나와요. 좀 이게 완결된 거, 이게 단순한 걸로 이렇게 가는 거야. 재판 결과가 판결일 때도 있고 결정 명령할 때도 나올 단 말이야. 간단한 건 명령으로 나와.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재판했다는 거예요.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일방이 이행을 안 한다. 그럼 간단하게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 신청할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한 단어처럼 생각해야지. 이거 가처분 하면 여기 나온 것 같은데 하면서 촉탁하면 안 되고 명령은 여기 나온 것 같은데 명령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한 단어처럼 뭐라고?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신청 중에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이 얘기예요. 용어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 준 거야. 두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뭐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촉탁 등기요.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단독 신청 사건이다.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특히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절차 개시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절차가 시작된 원리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요 신청할 때 당사자가 될수 있는 자격, 이 당사자 적용, 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 할 텐데 보기 앞서서 책을 체크하고 쉬겠습니다. 기본서 책을 잠깐 봅니다. 60페이지 보세요. 절차의 개시, 원칙 신청주의다. 그래서 보면 등기는 당사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서 개시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죠. 근데 신청에 관련해서 거기 요점 정리에 강제 의무가 부여된 게 있다. 그래서 첫째 부동산 등기법 밑줄 치고 1번에 토지 밑줄 치고 두 번째 1개월 밑줄 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과태료 규정이 없다. 2번에 건물만 밑줄 치고 두 번째 줄 끝에 1개월 의무가 있다. 끝에 과태료 없다.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의 멸실 등이 지체 없이입니다. 그런데 이거 두 번에도 과태료는 없다. 여기까지는 어려우니까 그냥 토지 건물 기본적으로 변경 등인 1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위반에도 뭐가 없다고? 과태료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특조법상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치고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 이전 자 첫째 매매 쌍무계약은 언제라고 밑줄 칩니다 반대급부행이 완료된 날 밑줄 치고 60일 이내 편무계약 증여 밑줄 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도 60일 이내 이건 전부 다 위반하면 과태료 많이 나온다 했지 산출된 세액의 5배의 과태료입니다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밑줄 칩니다 보존 동그라미 2번에 보존 자, 이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의무가 나오고 이 매매를 안 하면 의무 없다고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요 원리도 자, 이런 말이 없지만 그 원리 알고 있어야 돼. 보존등기 의무는 없다. 다만 이제 소유권 이전 계약 팔아먹으면 보존등기 못 해야 돼. 이때 거기 보면 계약 체결 당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이게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을 썼지? 건물 완성되어 있을 때 언제부터라고 계약을 체결한 날 밑줄 치고 60이네 그 다음에 보존등기 불가 계약 체결 당시 보존등기 못해 지금 뭐야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존등기를 할수 있게 된 날이야 할수 있는 날 말이 좀 잘못됐는데 할수 있게 된 날로부터가 법 조문입니다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날 다시 한번 뭐라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날 요게 법률 조문의 내용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63페이지 촉탁 등기 중에서.
촉탁등기로 주체 관공서 때 용어를 쓴다는데 촉탁등기 예 중에서 거기 2번 양가로 2번 거기 1번에 체납 처분이나 압류나 이런 거 체납이나 압류 3번에 경매나 매각 이거 경매 단 이전 등기 문제입니다. 6번에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뭐가 있다고 이게 대표적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에 의해서 보전 조치고 요 가처분 전부 다 처분 금지 가처분이야. 등기법상의 가처분 뭐라고? 처분 금지 가처분이야. 가처분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만약 막 이혼한 남편이 자꾸 괴롭힌다, 그럼 접근 금지 가처분, 뭐 뭐든지 할 수 있어 가처분. 알았어요? 근데 이건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가처분 뭐라고? 처분 금지 가처분. 다 이건 처분 제한, 처분권이 제한되는 거야.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있으면 처분할 수 있다 있어 없다 있어. 있다니까 벌써 까먹었네. 지난번에 권리 변동 모습 여섯 가지 있다 했지. 뭐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처분 제한 등기에서도 처분할 수가 있다 했잖아.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니까. 이건 소송한 원고는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이기면 그 사람은 대항할 수 없지만 지면 그냥 유효한 거야. 그래서 소송이라는 게 민사소송은 원고한테 무조건 소송만 지금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내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해놓으면 난 부동산 처분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네. 이게 아니라니까. 처분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소송 이기면 이 처분권 효력이 상실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와는 등기 각하해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니까.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각하 명분이 없다니까. 그런 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원리를. 알았죠? 어려워. 부동산 등기 원리를 좀 이해하고 나면 쉬운데 이 틀을 찾기가 어려워. 지금 일반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들어봐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적까지 그런 대로 그냥 처음 듣는 말이지만 한번 들으니까 할 것 같았는데 등기 오니까 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 이게 절차기 때문에 절차. 원리며 절차. 그래도 그 기본적인 원리는 있다는 거,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여기 절차 해시 여기까지 본 건데 지금 대표적인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처분 제한 등기 관련해서 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는 것과 그 10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라고 나오죠. 요게 중요한 거 별표 해놓고 이거는 넘어가서 그 촉탁등기 특색은 아까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신청주 예외로서 64페이지 보세요. 예외에 첫 번째가 뭐야? 직권이고 이거 예외. 이거 직권의 등기 종류가 많단 말이야. 직권 그 중에서 제가 소유권 보존 등기 중에서 그 첫 번째 경계 이거 이 설명 이거야 이거 이걸 이해해야 그 말 뜻을 아는 거야. 한번 뭐라고 나와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법원이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을 한 경우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이건 요건 똑같은 건데 일단 넘어가고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으로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런. 말한 대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건 나중에 소유권에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가면 그 말소 등기 별표 한 3개 말소 등기 중요하다 했죠. 말소 등기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직권 말소 그중에 여러분 배운 것만 먼저 체크해 봅니다. 자, 8번에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이 등기가 그것이 아닌데 등기가 아닌 경우는 등기하더라도 당연무효니까 직권 말소합니다. 6번에 보세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 할 때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요게 바로 말소와 관련된데 직권 말소예요. 거기서 1번부터 다 한번 읽어봐야 돼. 별표 꼭 해놓으라고 했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도 직권하는 게 또 몇 개 더 있어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6페이지 법원 명령 이거 명령 법원에서 등기한테 명령을 내려 무조건 따라야 돼. 명령은 상명하복관 계잖아 이런 게. 등기해라 그럼 등기해야 돼. 명령에 의한 등기는 등기관이 결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 지방법원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의신청 할 수 있는데 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결정하기 전 거기 결정하기 전 동그래 전에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등기 명령 할 수 있다. 결정 전에는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하게 되면 등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개시
중요한 거 지금 어디? 신청 의무 문제 받고. 자, 여기 용어 중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촉탁 등기에 들어가는 거다. 절차에 계신 네 가지 형태로 절차가 시작되더라. 신청 또는 촉탁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직권 명령이 있다. 특히 직권에서 직권 말소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까지 좀 쉬었답니다.